안녕하세요, 란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식단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식단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과 특히 초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몸짱들의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체지방이 낮은 몸이 건강한 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죠. 특히 운동 수행 능력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 운동 수행 능력에 가장 최적화된 체지방률은 하나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종목의 특성에 맞게 가벼운 몸이 요구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더 낮은 체지방이 유리하고 신체의 안정성과 두꺼운 코어가 요구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체지방이 더 높을 때 수행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도 스모 선수 외에는 비만은 피해야 되겠죠. 따라서 자신이 웨이트레이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식단의 매크로, 즉 탄단지의 비율이 달라져야 합니다. 설령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최소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지 1년 내내 낮은 체지방을 유지하는 것은 수행 능력 증가를 가져가면서 근비대를 일으키는 데 있어 분명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회 준비 기간 외에는 트레이닝의 강도를 높이고 원활한 회복을 가져가는데 가장 최적화된 밸런스 있는 식단을 유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식사의 양입니다. 이 부분은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개인마다 대사량과 운동 목적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근성장이 주 목표일 때 일주일 동안 1kg 이상의 체중이 증가하면 바로 탄수화물 양을 조절해주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인들의 경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대사량이 높고 활동량이 많으며 그만큼 땀을 흘리는 양도 많기 때문에 특히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수분에 더해서 땀으로 빠져나가는 다량의 미량 영양소들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식사와 수분을 섭취해줘야 합니다. 반면에 지방의 권장 섭취량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하네요. 혹시 이 말을 듣고 그럼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집어 먹으면서 식사량을 늘려주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은 없겠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체가 건강하게 재기능을 하면서 운동 수행 능력은 최대로 끌어올리고 근비대를 가져다 줄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에너지가 목적이라면 저렴한 가짜 휘발유를 사용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비싼 고급유를 넣는 분들은 자신의 자동차가 소중하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고급유도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적어도 자신의 자동차를 아끼는 사람들 중에 가짜 휘발유를 주의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이 주신 선물 중 하나인 미각이라는 특권을 즐기기 위해서 종종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건 좋지만 정말로 건강하게 오랫동안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식사를 건강한 음식들로 구성하여 식단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복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논문 근거 영상으로 두세 차례 다룬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도 DM으로 공복 운동 관련 연락이 와서 이야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면 공복에 운동하시면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공복 운동이 더 나으니까요. 혹은 운동의 강도가 약하거나 1시간 이내로 짧은 경우에도 그냥 공복 운동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1시간 이상의 고강도 훈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물론 많은 양의 식사는 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식사와 운동 사이의 시간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식사량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후 운동을 하려고 계획하긴 하지만 만약 식사 후 바로 운동을 가야 한다면 간단하게 과일 몇 조각과 우유의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먹는 편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렴하고 맛있는 식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트리에서 제 추천 코드를 입력하시면 다양한 제품들을 할인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